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은 논농사, 벼농사를 지을 때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귀농하시는 분이나 시골살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. 제가 한 중3 때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제가 한 중학생 때니까 35년이 지났죠. 그때 저희 마을에 이런 절대농지, 농수로도 들어오고 경지 정리된 농사 짓기 아주 최적화된 이런 땅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었습니다. 그게 35년 전인데 지금은 평당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. 30년 동안 50%가 올라온 거는 뭐 거의 오른 게 아니라고 봐야죠. 물가 상승분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.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린 게, 아버지, 이 논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놔두면은 은행 이자가 훨씬 많은데 아버지 왜 농사를 지으십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, 야 이놈아, 시골에 사는 사람이 농지가 없으면은 네밥 먹을 쌀이 어디서 나오냐? 이러면서 야단을 한번 맞았습니다. 이런 농업보호구역은 농수로도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공급을 해주고, 사각형으로 탁 만들어서 농사를 기계화시켜서 할수 있는 아주 벼농사에 최적화된 그런 지역입니다. 그 당시에 평당 10만 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4,000평이면 총 4억 원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죠. 아버지, 논을 팔고 4억을 은행에 맡기는 게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. 이랬습니다. 그 당시에 4억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율이 15%였습니다. 엄청났죠? 그럼 15% 이자율로 4억을 맡겨서 1년에 받는 이자 수익만 해도 6천만 원입니다.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자율이죠. 근데 이걸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1년에 농비 빼고 1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. 근데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? 10만 원 땅을 팔아가지고 1년에 6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1천만 원밖에 못 법니까? 제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. 뭐 기사태기한테 맞을 뻔 했습니다.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4천평 농사를 지었을 때 연간 농비 빼고 평당 순이익은 2천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면 4천평이면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 봐봐야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거는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. 만일 여러분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논 1000평을 사는데 평당 10만 원만 하더라도 땅값이 1억입니다.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? 평당 2천 원 순수익 나온다고 높게 쳐줘도 1년에 200만 원 수익이 나옵니다. 물론 직불금을 포함했습니다. 그런데 요새 은행 이자가 올라가지고 1억 원을 맡기면은 이자율이 3.8% 계산만 해도 1년에 380만 원이 이자 수익입니다. 결론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1억짜리 논을 사서 농사를 지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은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 1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은 38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. 저도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논농사, 밭농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. 물론 지금 직장생활을 하지만은, 야, 진짜 농사는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. 물론 벼농사가 기계화되어서 농사 짓기는 참 쉽습니다만, 수익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.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소를 키워가지고,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고 농사일을 소한테 의존을 거의 100%로 다 했습니다. 저는 막내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환갑이 지나시니까 농사일이 힘드니까 경운기를 하나 샀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보고 운전을 해라고 합니다. 아버지는 기계를 만지실 줄 모르거든요. 그래서 동네 형한테 경운기 이렇게 운전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저는 논에 논도 갈고 로타리도 치고 농사 일을 했습니다.
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는 모내기를 다 이렇게 손으로 했죠. 동네 아주머니들 열몇 명 품앗이로 해가지고, 예,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에 모를 심고 했습니다. 저는 그때 어릴 때, 예, 그 못줄 잡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모내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새참이죠. 주로 저희 동네는 모내기 그 중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모내기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중간에 국수를 한 그릇 말아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당시 맛있게 먹었던 새참국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런 맛을 요새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요즘 벼농사는 기계화가 100%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 손에 흙 묻히는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. 요즘은 모판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싹을 키워서 모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. 종묘사나 농협을 통해서 이 모판을 구입하게 되면은 한 판에 한 3,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모판을 직접 사다가 이한기 기계 품삯 주고 심으면 됩니다. 그리고 농약을 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. 큰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불러가지고 농약 살포를 하면은 그 넓은 200만 평, 300만 평 되는 평야지대도 하루에 농약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. 작은 농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가지고 항공공개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사람의 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. 요즘은 콤바인도 대형화돼 가지고 1,000평, 2,000평 이런 거 수확하는데 한두 시간 하면은 수확 다 되고 여기서 바로 포대에 담지 않고 이 벼를 바로 트럭에 톤백에 실어 가지고 바로 수매장으로 갑니다. 물벼로 바로 수매를 시키면은 농사일은 끝나는 겁니다. 벼농사를 지어서 도시인의 평균 수익을 벌어들이려면은 대농이 돼야 됩니다. 3만평, 4만평, 한 200마지기, 150마지기를 지어야 도시인의 평균 소득이 됩니다. 그러면은 트랙터, 콤바인, 이한기 이거 사는데 돈이 1억 이상은 투자가 돼야 됩니다. 농업진흥구역, 절대농지라고 옛날에 불렀죠. 여기는 농사하고 축산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건축도 할 수 없고, 그래서 몇십 년을 가지고 있어도 해제가 안 됩니다. 귀농하시는 분들은 절대 논을 사지 말고 임대를 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수박 하우스 농사도 하고 수박 수확 끝나면은 벼도 심고 해서 이모작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자기 노동비 빼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